단국대학교의 임영관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가 올해 전력이 많이 높아졌다는 평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는 성적이 조금 부진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작년에 맞춰온 애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애들이랑 그 맞춰온 게 있었는데 이제 신입생 애들이 새로 들어오면서 신입생 애들이랑 맞추는 거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듯이 초반에는 부진했지만 뭐 이렇게 맞춰가면서 후반에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아직 뭐 조급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조급하긴 이른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팀 내 에이스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선수들이 대접을 좀 해주나요? 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학생인데 뭐 대접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저번 시즌에 한 번도 이기지 못한 광주대학교의 경기를 앞두고 있잖아요. 오늘은 이겨야 될 텐데 오늘 경기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번 경기 지면 3연패예요. 진짜 저희도 저번 게임에 한림성심대도 저희한테 지면 3연패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 한림성심대 애들도 도끼를 품은 것 같아요. 저희도 이번 경기 도끼 품고 한번 덤벼보겠습니다. 도끼 품은 단국대학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단국대학교의 임영관 선수 만나봤습니다. 광주대학교의 나에스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이스 선수 지금까지 계속 풀타임으로 뛰고 계시잖아요. 체력적인 문제는 없어요? 솔직히 안 힘들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고 힘들긴 한데 네, 뭐 이때까지 계속 뛰었던 게 있으니까 운동 훈련한 게 있으니까 네, 뭐 무리 없이 다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체력적인 문제가 없는 나에스 선수 이번 시즌 광주대학교가 좀 성적이 아직까지 좋지 않잖아요. 네. 본연의 광주대의 모습을 찾으려면 어떤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작년에는 좀 뛰는 농구를 많이 했는데 네, 이번엔 좀 많이 서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서 네, 이번에는 좀 뛰는 거를 많이 해서 네, 더 많이 움직여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뛰는 거를 많이 하고 더 많이 움직인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좀 전에 제가 임영관 선수를 만나봤는데 오늘 정말 도끼를 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나에스 선수, 도끼를 품은 단국대학교를 받아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가요? 저희도 뭐 도끼를 품었다면 저희가 더 품지 않았을까 하는데 네,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코트장에서 보면은 알 것 같고 저희는 더 단합해서 네, 팀워크로 네. 끝까지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단합과 팀워크가 중시되는 광주대학교 오늘 경기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주대학교의 나에스 선수 만나봤습니다. 2018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여자부 단국대학교와 광주대학교의 경기 이곳 단국대학교 체육관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 오늘 중계를 맡은 캐스터 송희태 도움 말씀에는 김우석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벌써 개막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지금 벌써 전반기 마지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여대부의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평가되는 광주대와 그리고 단국대 간의 경기가 펼쳐지죠. 시즌 네 번째 경기고요. 광주대 같은 경우에는 예, 시즌 전에 우승, 지난 통합 2연패를 이룬 만큼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를 받았는데 네. 김진희와 장진희 선수가 졸업을 한 그 가드진의 공백이 크게 두드러지면서 1승 2패로 상당히 예상과는 다른 행보를 걷고 있고요. 단국대 같은 경우에도 1학년 선수들이 보강이 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갈 것이라는 예상을 했지만 지난 경기에서 그 한림성신대에 일격을 당하면서 1승 2패로 상당히 초반에 아쉬운 그 상황에 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양 팀 모두 꼭 이겨야 하는 매치인데요. 물론 모든 경기가 이겨야 되긴 하겠지만 오늘 경기는 정말 단두대 매치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홈팀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2연패 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단국대학교는 일단 신입생 선수들이 3명, 4명이 포함이 됐는데요. 그 선수들이 2명 정도가 계속 스타팅 라인업에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기존의 뭐 이명관이나 한선영 같은 선수들과 조화를 잘 이루지 못하면서 현재 좀 아쉬운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이제 원정팀 광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번 시즌 전승 우승을 했던 팀인데 뭐 연패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3전 1승 2패 승률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김진이라는 그 아산 우리은행에 진학한
진출한 네 진출한 그 김진이라는 선수의 공백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프로에 진출은 못했지만 장지은이라는 또 가드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선수가 되게 그 광주대 얼류 패스를 잘 이끌었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그 두 선수의 대체자를 찾지 못하면서 상당히 아쉬운 행보를 겪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단국대학교와 광주대학교가 펼치는 단두대 매치 저희는 잠시 뒤에 중계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우승 후보로 평가를 받았던 광주대는 개막전 용인대전에 용인대에서 패한 데 이어서 또 한 번의 경기를 내줬죠. 그러면서 1승 2패로 수원대학교에 대패했죠. 1승 2패로 좀 아쉬운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요. 단국대 역시 지난 시즌보다 전력이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였지만 아쉽게 용인대와 한림성심대에게 패하면서 지금 1승 2패로 지금 시즌 초반에 좀 아쉬운 흐름을 가고 있습니다. 시즌 개막 전에 4강 혹은 우승 후보로 이제 우승 꼽혔던 팀 두 팀이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 선수가 이제 주전 라인업에 2명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예,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그 기존의 그 이명관, 강현수라는 선수와 그리고 한선영까지 포함된 선수들이 기존의 1학년 선수들하고 약간 호흡이 아직 안 맞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력적인 부분에 좀 문제가 생기면서 아쉬운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예. 예, 광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졸업생들의 공백이 너무 큽니다. 그렇습니다. 아산 우리은행으로 진출한 김진이라는 선수와 그리고 졸업을 했죠. 장지은이라는 가드가 있었는데요. 두 선수가 앞에서 공수해서 광주대 빠른 농구를 끌어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 두 선수가 빠지면서 그 공백을 메꿔내지 못하면서 초반에는 좀 아쉬운 또 성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나이에서 훔쳐낸 강렬임이 있을 선수가 현재 광주대학교의 주축이라고 볼 수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하지만 저번 시즌에 좀 식스맨으로 뛰었던 그렇죠. 3점 슈터인데 지금 3점 슛이 터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습 때 보면 상당히 슛 셀렉션도 좋고요. 밸런스도 좋은데요. 일단 게임 때만 가면 터지지 않고 있거든요. 뭐 네. 게임당 10개 이상을 지금 던지고 있는데 아쉽게도 성공률이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양팀은 이번 라운드를 끝으로 한 달간의 휴식이 있고 광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5월 30일 다음 경기가 5월 30일 그렇죠. 네. 2달 동안의 휴식이 맞습니다. 1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한 두 달 가까이 적어도 40일 이상을 쉰 후에 경기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조서희 선수와 이은화 선수가 1학년인데요. 단국대 김태희 감독도 아직까지는 두 선수와 상급 3학년 선수들의 호흡이 좀 맞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는 아쉬움을 좀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광주대학교에 나오는 겁니다. 1번의 포워드와 가드 모두 볼 수 있는 나이에서 7번의 가드 홍철인, 10번의 역시 가드와 포워드 모두 볼 수 있는 김보현이고요. 11번의 서지수 센터, 13번의 포워드와 센터를 모두 볼 수 있는 김경희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광주대는 지금 라인업에서 보여지는 만큼 듀얼 포지션을 소화하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그 두 선수 앞서 말씀드린 두 선수의 공백이 잘 메꿔지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선발 라인업이 매 라운드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1학년 선수들이 한 명밖에 또 영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두 명이 빠지면서 그 공백을 메꿔낼 수 있는 선수들이 많지가 않은 것도 이번 시즌 광주대학교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심엔 류수희 주심, 제일부심엔 장지혁 제일부심, 제2부심엔 최하영 제2부심께서 오늘 경기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원정팀 광주대학교 선수들은 다섯 선수가 모두 코트 안으로 들어왔고 홈팀 단국대학교 선수들도 이제 코트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붉은 유니폼을 착용한 단국대학교 그리고 녹색, 초록색 유니폼을 착용한 광주대학교의 경기입니다. 그렇죠, 네. 자, 이제 양팀 선수들 인사를 나누고 점프볼을 준비를 하고 있죠. 강유림과 이은화의 점프볼. 네. 자, 양팀의 점프볼과 함께 오늘 경기 시작됐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단국대학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광주대학교입니다. 초반부터 골밑을 파고들었고요. 밖으로 빼줍니다. 조서희. 패스 연결 제대로 되지 않았고
네, 강국대학교 라인업 중에 좀 특징적인 건 네, 1학년, 3학년 가드죠. 한서희 선수가 지금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요. 어떤 네네. 호흡적인 부분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멀리서 석점을 던져봤습니다만 네, 샤클락이 모두 소유가 됐습니다. 첫 번째 공격부터 24줄을 모두 사용한 단국대학교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예,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흡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예, 처음부터 24줄 턴오버에 걸리는 예, 아쉬운 결과를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강유림. 강유림 직접 돌파.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광주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유림의 돌파 같은 장면이 어쩌면 아쉬운 장면인데요. 네. 왜 이로 좀 말씀드리면 강유림은 좀 받아먹는 득점에 용이한 선수거든요. 능력이 그렇죠. 있는 선수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 김진희와 장진희 빠지면서 자신이 직접 공격을 싫어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좀 공격해서 아쉬운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강유림 선수가 이제 요님 말씀하셨던 대로 받아먹는 걸 많이 한다는 선수인데 그거를 이제 맞추기 위해서 강유림 선수의 더욱더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부분도 이제 개선을 해야겠죠. 네, 그렇죠. 뭐 근데 어쨌든 농구는 패스 게임에 의해서 득점을 하는 게 가장 쉽거든요, 방법적으로. 그렇죠. 강유림 선수가 작년에 짧게 커트인을 뛴다던가, 예, 골밑에서 풋백을 만든다던가, 뭐 기부행구를 한다던가 가벼운 패턴 플레이로 득점하는 게 많았는데 올해는 직접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예, 광주대 조직력이 아직까지 갖춰지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홍철인이 첫 번째 자유투를 성공시켰고 두 번째 자유투. 홍철인 선수는 1라운드와 2라운드 더블 더블을 기록했지만 그렇죠. 저번 한림대학교의 경기에서는 좀 부진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까지는 지금 1번도 봐야 하고요. 네. 경기 운영도 해야 되고 득점도 해야 되고 자신의 역할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정리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명관이 이민주에게 다시 한번 이명관. 이명관 선수 제가 사전에 만나봤는데 오늘 붓기를 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지난 경기에서 좀 너무 아쉬운 패배를 당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기기 위해서 네, 지금은 골밑에서 다시 한번 파울을 얻어내고 있는 광주대학교 네. 홍철인입니다. 광주대학교는 지금 1분 10초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파울을 벌써 3개째 범하고 있죠? 그렇죠. 네, 좀 파울 관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선수층이 두터운 단국대학교라고 하더라도 이 베스트 멤버들이 끝까지 또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마지막에는 어쨌든 베스트 멤버들이 나서야 하기 때문에 예, 지금 선수들의 파울 관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자유투로만 득점을 하고 있는 양팀 홍채린. 네, 그렇죠. 반면에 광주대는 조금 빠른 공격을 지금 잘 적용을 하면서 파울을 얻어냈고요. 네. 예, 수비의 뒷공간을 잘 타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채린이 자유투 두 개를 다시 한번 성공시키면서 스코어는 4대 0입니다. 네, 이명관 지금 전면 강압 수비를 굉장히 펼쳐주고 있는 광주대학교고요. 네. 빠르게 외곽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리바운드 광주대학교. 자, 다시 한번 홍채린이에요. 빠르게 들어와요. 자, 홍채린 김보현에게. 김보현 슈팅이 터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맞습니다. 예. 아, 지금 공 광주대학교가 따냈습니다. 아, 조설희 선수가 1학년인데 상당히 다부지죠. 네. 네. 자, 강현수가 빼주고 다시 한번 강유대학교. 아, 지금 트래블링이 나왔네요. 그렇죠. 네. 네, 이번엔 패스할 곳을 찾다가 예, 좀 다급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트래블링을 권하고 말았습니다. 네, 네, 단국대학교의 이제 김태우 감독이 작전 타임으로 흐름을 한번 끊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지금 단국대학교 네. 선수들이 아직까지 득점을 하지 못했는데 파울 그렇죠. 3개 그리고 네.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이 나왔거든요. 네. 아마 단국대학교보다는 광주대학교의 초반 집중력이 좀 좋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예, 반면에 예, 단국대학교는 좀 집중력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서 네. 예, 수비에도 문제가 발생을 했고 예, 턴오버를 범하고 있는 예,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단국대학교가 첫 번째 공격을 가져갔지만 첫 번째 공격도 이제 24초 샤클락 바이올레이션이 걸렸고 그렇죠. 파울 3개 그리고 그렇죠. 트래블링. 맞습니다. 현재까지 단국대학교가 1쿼터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네, 아주 뭐 출발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김태희 감독이 빠르게 작전 타임을 실시를 했고요. 네. 예, 좀 공세 집중력이나 어떤 그 선수들의 예, 그 위치 선정에 대한 예, 주문을 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단국대학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쪽으로 패스를 넣어줘야 되는지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선수들의 흡입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광주대학교 선수들은 이제 아직 자유투로 득점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만큼 수비에서 뭐 집중력이 있는 건 좋지만 조금 더 이제 과감하게 하다 보면 파울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아직 정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파울이 좀 많이 나왔죠, 단국대는. 그렇습니다. 자, 광주대학교의 볼로 다시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홍채린, 김보현, 나이에슬,
나예슬. 자, 오늘 매첩 이명광과 나예슬이에요. 강유림. 강유림 올라가는 과정 블락샷 나왔고요. 한국대학교 끊어냈습니다. 네, 어쨌든 작전 타임 이후에 좀 수비에서 집중력은 좋아졌죠. 네. 네. 자, 이명광이. 자, 이번엔 레이업 하는 과정에서 파울이 나왔네요. 아, 자, 서지수의 네. 파울. 강현수 선수의 그 턴어라운드 하는 동작이 좋았고요. 예. 좋은 돌파에 의해서 예,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제 주장인 강현수 선수 팀의 정신적 지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앞선 경기에서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네. 어쨌든 강국대도 강현수 선수가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더 활약을 해줘야 예, 경기력이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투 2구 성공하는 강현수 자유투 2구째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했습니다. 오늘 양팀 선수들이 모두 자유투로만 득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양팀 수비가 좀 상당히 타이트하게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아, 그건 좀 아쉬운 파울이죠. 그렇죠. 네. 이명관의 파울. 그렇죠. 벌써 이렇게 파울. 이렇게 되면 네, 네. 단국대학교는 팀파울에 걸렸어요. 그렇죠.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벌써 4파울에 걸리는 거는 좋지 않거든요. 네. 네. 이번 파울은 좀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얘가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리바운드 단국대학교가 따냈습니다. 이명관. 네. 광주대 입장에서는 저 단국대학 저 김보현 선수의 외곽슛 가세가 필수적이거든요. 네. 근데 오늘 연습 과정에서는 상당히 좋았는데 또 처음 슈팅을 시도했지만 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공을 잡은 이민주 선수가 또 내각 외곽 모두 가능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강현수 던져봅니다. 백보드 받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야투 적중률이 떨어지고 있는 양팀의 1쿼터. 네. 빠르게 파고 들었고요. 아, 공 흘렸나요? 네. 바로채기 성공하는 당국대학교 강현수. 자, 조서입니다. 네. 지금처럼 페인트 전에 드림을 치고 들어가면 네. 정확히 아, 패스 플레이를 할지 슈팅을 할지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명관 페인트 이후에 미드레인지 점퍼. 아, 들어가지 않네요. 아, 예. 리바운드를 잡는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필드볼이 지금 너무 안 들어가고 있죠. 네. 네. 하지만 이제 여자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쿼터 내에서도 이제 기량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뭐 아직 시작한 지가 3분 조금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네. 또 체육관이 조금 쌀쌀한 느낌이 없지 않고요. 네. 예, 아직 선수들 몸이 좀 덜 풀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베이스라인 점퍼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광주대학교. 자, 서지수. 저번 경기 패하게 됐지만 서지수의 활약은 돋보였거든요. 네, 그렇죠. 자, 김보현, 강유림. 강유림의 선택. 아, 돌파하는 과정에서 파울. 이렇게 되면 팀 파울이에요. 네. 근데 이번 파울도 뒤에 뭐 헬프 디펜스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파울까지는 좀 할 필요 없었던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또다시 자유투가 선언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쨌든 상대팀이 팀 파울에 걸렸기 때문에 네. 공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하나 늘었거든요. 광주대 입장에서. 그렇죠. 네. 초반에 좀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는 일단 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2구째. 2구 모두 성공 광유림. 자유투로만 6득점. 당국대학교는 자유투로 네. 2득점. 네. 아직까지 필드골 나오고 있지 않은 양팀. 최근 들어, 네. 네, 말씀하시죠. 최근 들어서 예, 그 자유투 성공률이 떨어지면서 경기를 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광주대는 어쨌든 예, 필드골은 아니지만 자유투를 꼬박꼬박 성공을 시켜주면서 예, 득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이스라인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양팀의 미드레인지 점퍼 중률이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경기는 제가 또 처음 보는데요. 그렇죠. 네. 네. 아직은 뭐 좀 집중력 관련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리고 예, 선수들의 어떤 예, 그 공격에서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예, 공격의 어색함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에슬 강유림의 스크린. 나이에슬 탑에서 강유림에게. 강유림 던져봅니다. 강유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다시 한번 따내는 강유림. 외곽에서 빼줬고 지금은 아, 사이드라인으로 나갔나요? 그렇죠. 네. 양팀 모두 패스림이 좋지 못하면서 공격에서 지금 찬스를 만들지 못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빠른 패스의 흐름에 의한 어떤 공간 창출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양팀 다 그 부분은 효과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강현수. 강현수 돌아서면서 강현수 직접 올라가 봅니다. 블락샷. 강현수의 블락샷. 이번에 좀 읽혔죠. 네. 자, 홍채린이에요. 아, 네, 드리블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채린이 공을 결국 몰고 공격지역까지 왔고요. 김보현 패스. 다시 한번 홍채린 들어가 봅니다. 홍채린 리버스 레이업 서버. 상당히 뭐 좋은 돌파였죠. 그렇습니다. 예, 홍채린 선수가 예, 광주대학교에서는 예, 공격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좀 해주고 있었는데요. 네. 예, 오늘 역시 좋은 활약을 펼칠 것으로 기대가 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민주, 이명관. 스크린 걸어줬고요. 이명관. 단국대학교는 이명관이 네. 해줘야 돼요. 드리블이 길죠. 네. 이은화. 네. 샤클락 3초, 2초 던져야 돼요. 던져봅니다.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결과는 좋았지만 당국대학교가 거의 뭐 패스 게임이 없이 드리블로 지금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게임 전에 김태열 감독이 좀 패스 게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예, 아무튼 당국대는 뭐 패스라는 예, 단어가 좀 게임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지수. 자, 이 선수도 키는 크지만 미들슛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선수예요. 그렇죠. 자, 나이에슬 이명관과 매치요. 밖으로 빼줍니다. 멀리서 던져봤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네, 광주대학교가 또 네. 지금 선수 교체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김보현을 빼주고 네. 노수빈 선수를 투입하네요. 네, 그렇죠. 광주대는 지금 김보현 선수 3점슛이 터져야 좀 부진한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네 번째 게임인데도 예, 아직까지도 벤치 기대만큼은 예, 득점을 터뜨려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 그대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김보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즌까지 이제 멤버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김보현 선수의 기량이 모자란 게 아니라 네. 식스맨 역할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이번 시즌은 선발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담감을 예. 아직까지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주전 2번까지 역할을 주전 2번의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네, 네. 강인민 득점. 네. 그렇죠. 강인민 선수는 지금처럼 짧은 드리블에 이은 예, 결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드리블 치면 성공률이 높지 못하거든요. 네. 조서희 선수, 이 선수 단국대학교 1학년 선수인데 그렇죠.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나의 석점 너무 먼 거리였는데요. 그렇죠. 네. 자, 이번에 조서희가 던져봅니다. 석점 들어갔습니다. 네. 원래 제가 칭찬을 하면 잘 못하는데 오늘은 잘하네요. 그렇죠. 네. 올 시즌에 좀 이런 선수들 활약이 좀 돋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단국대학교 조서희 선수 역시도 네, 게임 네 게임째 꾸준히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유림. 자, 베이스라인 치고 빼줬고 서지수 힘으로 돌파. 들어가는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아, 당국대학교가 1쿼터에 굉장히 많은 파울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당국대학교는 좀 파울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분명히.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자유투 2개를 앞두고 국성경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네. 자, 5분을 지나면서는 어떤 필드골에서 필드골에서의 성공이 몇 개씩 나오고 있죠? 네. 네. 이제 필드골에 대한 성공도 나오고 있고 당국대학교 선수들은 속점 슛을 굉장히 먼 거리에서 조금은 급하게 던지고 그렇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쫓기는 부분과 그리고 아직 당국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선수들의 호흡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플레이에 조금은 성급함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주소희 선수가 이제 석점 슛을 하나 성공시키긴 했지만 그것도 그렇게 엄청 좋은 공격 패턴을 네, 했던 걸 맞습니다. 보여줘요. 조금 급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네, 하지만 조서희 선수가 자신의 집중력으로 3점 슛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제도 이제 당국대학교의 이제 남자부 경기가 이거 당국대학교 체육관에서 있었는데 오늘 여자부 경기도 네. 어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저 노란 응원 막대? 네. 저 막대를 이용해서 네. 보내주고 계신 홈팬분들입니다. 막대 풍선이죠? 막대 풍선인가요? 네. 네. 한국대학교는 또 뭐 이제 스포츠 프런트라고 하죠. 네. 디스포런트? 디스포런트죠. 네. 디스포런트죠. 라는 스포츠 마케팅 서포터 조직을 운영을 하면서 네. 스포츠 경기가 펼쳐질 때마다 상당히 좀 예, 대학생답게 재미있게 응원전을 좀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마스코트도 있는데 오늘은 보이지가 않네요. 아, 그렇죠. 예, 게임 전에 좀 보였는데 네. 예, 어디로 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또 그 마스코트랑 친하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 잠시 네. 친분을 과시해봤습니다. 네. 자, 서지수의 자유투 1구 성공. 네. 자, 광주대는 뭐 좋은 부분이 오늘 지금 당국대가 파울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예, 다 계속 득점으로 연결을 하고 있었는데 네. 마지막 번 실패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스코어 11-7 광주대가 넉 점 앞서고 있습니다. 네. 당국대의 공격 이명관, 조서희. 다시 한번 조서희 끌어냈고 좋은 패스 올라가 봅니다. 두 점 성공.
선수들이 몸이 조금씩 풀려가고 있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네. 16만 득점. 네. 교체 투입됐죠? 그렇습니다. 네. 자, 홍채린 빠르게 외곽으로 빼줘요. 슈팅하지 않았고 네. 베이스라인 쪽에서 지금은 몸에 맞추면서 공격권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렇죠. 광주대학교였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슈팅을 던지는 게 맞죠. 그렇죠. 안에서 나오는 패스들은 슈팅을 시도했을 때 성공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네, 이번 경우는 오픈 찬스였기 때문에 시도하는 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반대쪽으로 빼주고 있습니다. 서지수, 자, 노수빈. 자, 노수빈 스핀 무브 이후에 던져봅니다. 노수빈 득점 성공하지 못하나요? 승부는 아직까지 좋았는데 네, 아쉽게 득점으로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현재까지 당국대학교는 이명관의 득점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또 당국대학교가 예, 부진을 좀 벗어나려면 이명관의 득점이 또 절실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민주 페인팅 한번 이후에 들어갑니다. 미드레인지 들어가지 않았네요. 리바운드 당국대학교가 따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명관. 자, 아이소 상황이죠. 네. 자, 개인기를 좀 예. 두 명 파고들면서 이명관이 던져봅니다. 아, 이명관. 네. 이번에 두 명을 제꼈고요. 마지막에 올라가면서 오른손을 왼손으로 바꾸면서 예,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저 슈팅은 뭐 스위칭 레이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더블 클러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 제가 방금 만들어 봤습니다. 아, 네. 자, 스위칭 레이업이라는 걸 만드셨군요. 네. 밖으로 빼주고요. 돌파에 들어가는 서지수. 서지수 직접 올라갑니다. 득점 성공! 아, 이번에도 어려운 장면이었죠. 그렇죠. 네. 뭐 수비를 열심히 했지만 이렇게 들어가는 득점은 실점은 좀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자, 1쿼터 초반에는 광주대학교가 좀 앞서가는 듯해 보였는데 현재 이제 양팀 득점차는 2점 차고요. 그렇죠. 당국대학교의 공격 스크린 플레이 걸어줬습니다. 아, 패스 지금 통과 나왔어요. 2대1 플레이를 했는데 신유라 선수가 예, 2대1 플레이를 예,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굉장한 함성 소리가 들렸고요. 그렇죠. 예, 또 당국대학교는 예, 1차전 승리 히어로죠. 한선영 선수가 예, 투입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한선영 선수가 1차전 승리 정말 히어로인데 그렇죠. 아, 3라운드 한림전에서는 좀 극도로 부진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1, 2차전에서는 활약이 좋았거든요. 네. 예, 3점 슛을 두 게임 합쳐서 12개를 터뜨렸을 정도니까 그렇죠. 예, 상당히 돌파도 상당히 좋고요. 예, 오늘은 예, 1쿼터 후반에 조커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홍채린 자유투 일고 실패했고요. 두 번째 자유투. 네. 홍채린 오늘 경기 첫 번째 자유투 실패입니다. 당국대학교는 첫 게임을 봤을 때는 아, 정말 우승 후보로 손색이 없었구나 했는데 네. 그 이후에 호흡적인 부분에 좀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지금 좀 부진한 상태거든요. 네. 자유투 2구 모두 실패. 자, 이제 남은 시간이 1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명관. 이명관의 운반. 나이스리 따라붙어서 이명관 빼줍니다. 이은화. 페인트 한번 이후에 직접 던져봅니다. 이은화의 슈팅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이명관이 잡아냈고, 광주대학교 공을 가져갔습니다. 나이스리. 나이스리 선택은 노수빈에게 다시 한번 빼주고요. 자, 홍채린입니다. 샷클락 9초, 홍채린의 돌파, 강유린이 골 밑에서 그렇죠. 성공합니다. 광주대가 지금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공격은 지금 나온 전형 공격입니다. 홍채린의 돌파, 강유린의 커팅, 이런 공격들이 되게 성공률이 높거든요. 네. 강유린 선수는 인사이드에서 굉장히 강력한 선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자, 스트레인입니다. 광주대학교 빠르게 돌파, 한 명 사이에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잘 튀어냈습니다. 네. 아, 그래도 노수빈, 1학년 노수빈 선수가 100위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예, 한선영 선수가 드리블 과정에 좀 미스가 있었고요. 네. 예, 노수진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서 예,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되면 당국대학교 선수들은 1쿼터에만 9개의 파울이 그렇죠. 파울이 너무 많죠. 네. 네. 당국대학교가 지금 흐름이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파워 숫자 중에 하나도 예, 좀 그런 부분을 증명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노수빈의 자유투 2구 득점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한국대학교 따냈습니다. 빠르게 들어갑니다.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바로 던져야죠. 자, 마지막 슈팅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광주대학교가 15-11 넉점차 앞선 채로 1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예, 두 팀 모두 예, 수비에서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그 자유투를 꼬박꼬박 해결을 했던 광주대가 4점을 앞서면서 1쿼터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고 이제 양팀의 2쿼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시 단국대학교와 광주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단국대학교 체육관 1쿼터의 중계로 돌아왔습니다. 1쿼터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공격적인 부분에서 많이 풀리지 않았지만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네, 그렇죠. 단국대학교는 수비적인 부분에서 선수들의 좀 의욕이 앞섰죠. 그러면서 파울 9개나 범했고요. 예, 그중에 예, 많은 부분이 자유투로 연결되면서 예, 15점 허용을 했습니다. 예, 이 정도까지 점수를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예, 파울 숫자가 많았던 게 좀 아쉬웠고요. 네. 반면에 광주대학교는 예, 자유투로 15개 얻어갖고 7개 성공을 시켰죠. 그렇죠. 예, 좀 성공률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예, 1쿼터에 15-11로 앞서가는 하나의 요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제가 1쿼터에 파울 9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8개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네, 이제 양 팀의 조서희 선수가 석점슛 한 방을 넣은 거 말고는 양 팀 선수들이 아직 3점슛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죠.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야투 성공률이 1쿼터에 22%밖에 되지 않네요. 네, 그렇죠. 아, 계속 야투를 실패하는 모습들이 뭐 보셨다시피 자주 나왔거든요. 네. 네, 결과로 22%라는 아쉬운 성공률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다. 자, 이제 파이팅을 다짐하고 다시 선수들이 코트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당국대는 어쨌든 계속 지금 공격 횟수가 적지 않거든요. 네. 예, 이런 부분들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성공률은 어쨌든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게 좋고요. 반면에 광주대학교는 지금 공격 숫자가 9번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네. 예, 이거는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예, 슈팅을 시도해줘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광주대학교 강유림 뒤로 다시 빼줍니다. 홍채림이 파워 들어갑니다. 홍채림 외곽으로 빠르게 다시 한번 나이엣을 자, 샤클락 5초, 4초, 자, 3초입니다. 나이스이 올라가 봅니다. 조금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냈. 아,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네. 플락 바이올렛이 올렸는데. 신기한 사실인데, 1쿼터에는 단국대학교가 첫 공격을 24초 바이올레이션. 2쿼터에는 단국대학교가 아, 24초 바이올레이션을 요구하네요. 네. 같은 경우에는 예, 계속 선수들이 페이크의 페네트레이션을 쳤고요. 네. 페네트레이션으로 드리블 치고 들어가면 좀 광주 선수들이 공간을 벌려줘야 되는데 계속 그 가운데 공격이 집중이 되면서 네. 찬스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을 돌리고 있는 단국대. 네. 이민주. 자, 샤클락 얼마 남지 않았어요. 던져야 되는데 던지지 못하네요. 연속 24초 샤클락 바이올레이션이 네. 양 팀이 나왔습니다. 아, 네, 좀 아쉬운 상황이죠. 네. 좀 보기 드문 장면이 나왔는데요. 그렇네요. 네. 네. 네, 그만큼 지금 서로의 상대 수비가 어떤 공격의 시스템의 완성도에 비해서 네. 좀 높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강유림. 강유림 돌파하는 과정 돌아서면서 파울을 얻어냅니다. 네. 이번에도 2쿼터에도 단국대학교가 첫 번째 파울을 범하네요. 그렇죠. 계속 지금 단국대학교는 파울이 계속해서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예, 계속 단국대 김태일 감독은 좀 진정을 시켜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예, 파울 관리가 생각만큼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이에 이민주 선수를 빼주고 김민정 선수를 투입을 하네요. 네, 그렇죠. 뭐 그래도 뭐 아까는 1분 20초가 지났을 때 1분 40초가 지났을 때 파울을 3개나 범했거든요. 네네. 이번에 1분 20초 만에 첫 번째 파울을 한 거니까 앞선 상황보다는 예,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들어온 김민정 선수를 좀 말씀을 해드리자면은 충분히 득점력이 있는 선수인데 이번 시즌은 아직까지 터지지가 않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예. 뭐 신장이 작지 않은 선수고요. 네. 예. 자, 단국대학교의 아웃오브바운드죠? 그렇죠. 네. 자, 광주대학교가 또 예, 프레스 디펜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7-11 6점 차 앞서고 있는 네. 광주대학교 이명관. 자, 신유란. 단국대학교가 네, 또 프레스를 깨는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은 상당히 좋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은하 오픈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강유림의 리바운드. 네. 자, 홍채린, 강유림. 아, 강유림 선수가 아니라 블락샷. 블락샷을 기록했지만 아쉽게 예. 조세희 선수가 지금 발끝을 들어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앞꿈치가 아니라 예, 뒤꿈치가 아니라 앞꿈치를 들었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뒤꿈치를 들면서 그렇죠, 네. 거기 나가고 말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네, 나이엣을. 예. 당국대 선수들이 아직도 좀 슈팅 시에 침착한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네. 지금도 멋진 슈팅이 나왔죠. 네, 그렇죠. 예. 또 예, 기본적으로 예, 상당히 좋은 돌파였고요. 네. 또 11번 서진수 선수의 예, 그 짧은 코트인이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9-11 8점 차로 광주대학교가 앞서갑니다. 네. 자, 김민정.
참 여자 농구부에는 김민정이라는 선수가 많네요. 아, 맞습니다. 한림대학교도 두 명의 선수가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작은 김민정과 큰 김민정이 있죠. 네, 이 선수는 이제 단국 김민정. 그렇게 힘이 길면 안 되겠죠. 네. 네. 아, 지금도 턴오버가 있었어요. 네. 네. 다시 한번 광주대의 아웃넘버 상황 직접 올라가 봅니다. 레이업 성공. 그렇죠. 자, 지금은 2쿼터 들어서는 광주대학교 쪽으로 분위기가 완벽하게 기운 네. 상황에서 김태희 감독이 한번 끊어지네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 단국대학교의 공격 시작이 좋지 못했죠. 네. 예, 반면에 예, 그 광주대학교는 수비를 2대1 디펜스의 전형이죠. 어떤 쇼 디펜스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내면서 패싱 라인을 차단했고요. 이걸 득점으로 연결을 하면서 예, 21대11 예, 10점차 리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아, 지금 단국대학교의 야투율 부진이 저번 3라운드 한림대 이후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림 그렇죠. 통신대전에서 겨우 야투율이 27%였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야투 성능이 높지는 않거든요. 네. 예, 일단 뭐 외곽의 핵심인 한선현 선수가 득점을 지금 해주지 못하고 있고요. 네. 또 이병관 선수도 뭐 미드레인지에서는 상당히 능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근데 네. 하지만 지난 경기부터 오늘 경기까지 현재까지는 예, 미드레인지의 활약이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반면에 광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번 수원대전에서 전반에 정말 최악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죠. 오늘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자신들의 강유림을 이용한 골 밑에서의 패스와 돌파와 패스, 커트인 등 이런 어떤 조직적인 움직임이 잘 나오고 있고요. 네. 결과로 계속 2쿼터에 들어서는 예, 그런 어떤 패스에 의한 득점들이 나오면서 공격의 흐름을 좀 바꿨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뭐 10점 차 리드를 만드는데 하나의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이제 김태우 감독의 전략이 2쿼터 작전 시간 끝나고 어떻게 먹혀들 것인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단국대의 문제는 지난 게임부터 약간 집중력에 대한 부분과 예, 조급함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선수들이 스스로 걷어내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예, 또 작전 타임을 통해서 예,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단국대학교의 공격 조서희, 이명관. 자, 이명관이 직접 돌파하고 레이업으로 연결을 받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아웃 오브 바운드가 선언됐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강현수 선수의 공격 리바운드가 좋았죠. 그렇죠. 네. 자, 단국대학교 선수들 아직까지 2쿼터에 득점이 없는데 이제 득점포를 좀 가동을 해야 될 텐데요. 그렇죠. 단국대학교는 지금 계속 필드골이 안 터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안타깝게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현아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리바운드! 손에 맞고 나갔죠. 네. 지금 이현아 선수가 계속 3점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뭐 외곽슛의 장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뭐 신장에서 분명히 뭐 우위를 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영호 선수한테 포지션 로테이션을 좀 통해서 예, 인사이드에서 조금 예, 활약을 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현경이 빠르게 내줬고 나이슬 안쪽으로 강유림. 다시 한번 나이슬. 이현경 슈팅 한번 시도하는 척하고 돌을 봅니다. 나이슬. 나이슬의 돌파. 리버 레이업. 아네 리바운드 다시 나이에슬. 아, 예, 아, 지금 트래블링이 나왔죠. 네, 이번에 예, 슈팅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아쉽게 턴오버를 원하고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양팀이 이제 1쿼터에 단국대학교가 턴오버 4개, 경주대학교가 3개인데 지금도 네. 턴오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턴오버는 더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턴오버는 예, 결정적인 승부처에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아, 분위기도 다운이 되고요. 예, 좋지 않습니다. 조서희, 강현수, 네. 강현수 미드레인지. 아, 거의 들어갔다 나왔어요 지금은. 네, 그렇죠. 네, 골홈까지는 아직 안 따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혼자 들어가서 아쉽게 엔드원에 네. 기록을 하지 못하네요. 아, 지금까지 홍시린 선수의 발놀림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렇죠, 저번 네. 수원대학교의 부진을 완전히 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홍시린 선수가 분명 광주대학교의 핵심 자원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만큼 공수에서 자신의 역할들이 많은데 오늘 경기는 확실히 자신의 역할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홍시린 선수 자유투 6개 던져서 4개를 성공했는데요. 자, 첫 번째 자유투 성공. 그렇죠. 자, 두 번째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1쿼터에 6점을 기록을 해줬는데요. 자유투 4점을 해줬고요. 뭐 어시스트하고 스틸도 하나씩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광주대학교의 공수의 핵은 예, 지금 자유투를 던지고 있는 예, 홍채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홍채린의 자유투 2구 침착하게 성공합니다. 네. 대개는 칭찬을 하면 성공을 못 하거든요. 네. 이번에는 잘 성공을 시켰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런 날도 있어야죠. 네. 자, 스코어가 지금요.
23대 11까지 스코어가 벌어진 상황에서 네. 선수들이 뭔가 긴장을 했나요? 그렇죠. 광주대학교 선수들이 예. 앞서 몇 번의 좋은 공격에서의 모습이 나오면서 분위기를 좀 많이 바꿔냈고요. 네. 단국대학교 선수들은 예, 수비에서 잠깐 균열이 좀 보이고 예, 트랜지션 미스 거기에 이제 집중력 저하까지 오면서 아, 조금은 좀 아쉬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서희, 이현아 석점 페이팅 이후에 패스해줬습니다. 아, 네. 강현수. 아 지금도 턴오버가 나왔어요. 그렇죠. 예. 지금 예, 볼이 없는 선수들의 위치가 좀 좋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패스할 것을 찾지 못하고 있고요. 계속 예, 턴오버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현경, 아 이현경도 공을 흘려내네요. 네. 자 당국대의 속공 신유란, 신유란. 하지만 광주대가 따냈습니다. 다시 한번 끊어내는 아, 당국대학교 네. 이번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아, 좀 넣어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렇죠. 생각을 제가 네.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예, 당국대의 그 좋지 않은 흐름을 좀 반영하고 있는 예, 그 상황이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계속되는 광주대의 공격. 그렇죠. 이현경, 홍채림, 다시 이현경, 강유림, 이현경 돌파에 들어갑니다. 이현경 멀리 선져봅니다. 저거는 거의 플러터성이었나요? 아 그렇죠. 예. 거의 플러터에 가까운 슛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레이업을 시도한다고 했지만 자연스럽게 플러터가 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의도하지 않은 득점도 네, 그렇죠. 좋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네. 지금 만들어 해놓는다면 네. 와 지금 조서희가 혼자 올라가 봤습니다. 아, 네. 혼자 올라가고 리바운드까지 따냈던 조서희. 이번에도 조서희. 지금 코스가 원활하게 네. 돌아가지 않는데요. 지금 당국대 선수들이 위치 볼이 없는 선수들이 위치 선택이 좋지 못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패스가 끊기고 있고요. 반면에 광주대 선수들은 예, 한 발짝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당국대학교의 예, 패싱 라인을 잘 차단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2대2 상황에서 침착하게 홍채린이 뒤로 돌렸고요. 시간을 좀 더 네. 사용해서 자유투까지 얻어내는 모습이었죠. 그렇죠. 아, 당국대학교는 예, 지금 부진의 여파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예, 광주대학교는 뭐 제가 통합 2연패 팀답게 뭐 1승 2패를 기록하고 있지만 예, 좀 각성을 한 듯이 예, 경기력이 어떤 짜임새가 있는 모습을 가미하면서 예, 지금의 리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광주대학교 국성경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네. 뭐 선수들한테 뭐 휴식을 주겠다는 의미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가볍게 어떤 선수들 위치에 대한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광주대학교가 이제 2쿼터 절반 이상의 시간이 흘렀는데 광주대학교 10점을 득점하는 동안 당국대학교는 단 한 점도 득점하지 그렇죠. 못하고 네. 파울만 4개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5분이 지났는데 상당히 공격에서 좋지 못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네. 예, 뭐 몇 가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첫 번째로는 선수들의 볼이 없는 선수들의 위치가 좋지 못하거든요. 네. 예, 뭐 볼 가진 선수가 드라이브를 칠 때 뭐 커딩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좀 공간을 만들어준다던가 해야 되는데 계속 그런 모습들이 안 나오면서 예, 뭐 턴오버가 나오고 있고요. 슛미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이번 작전 타임의 큰 효과는 어떤 팀이 가져갈 수 있을지. 우선 광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자유투도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자, 반면에 광주대학교는 뭐 지금 타이밍에서 한 뭐 두 골 정도만 더 성공을 시켜준다라고 하면 뭐 여대부 특성상 뭐 또 뒤집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멀리 광주에 올라온 만큼 예, 빠르게 또 승부를 겹칠 수 있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서지수가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고요. 하나 문제점이 있다면 이제 광주대학교 선수들은 득점 분포가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자유투 1구 실패했습니다. 네. 저번 한림성심전에서도 단 네 선수만 득점을 했던 광주대학교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은 광주대학교는 다른 1학년, 1학년 선수들이 상당히 전력을 투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서지수가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하지 못한 채로 공이 그렇죠? 밖으로 나가고 네. 말았습니다. 자, 광주대학교는 계속해서 지금 프레스를 사용을 하고 있죠. 네. 예. 분위기를 뺏어왔는데 분위기를 뺏기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좀 포함되어 있는 예, 그런 수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올 코트 프레싱을 하고 있는 그렇죠. 광주대학교입니다. 네. 자, 이명관과 나엣을 오늘 또 매치업 키포인트고요. 한국대학교 조서희, 이명관. 자, 이명관의 선택은 샤클락 7초 직접 던져봅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싸움 광주대학교가 그렇죠? 이겨냅니다. 네. 지금도 좀 터프한 상황이었죠. 네, 좋은 패스를 내줬고 네. 페인팅 한번 이후에 나이에슬 홍채린 석점을 던지지 않아요. 네. 강유림 그렇죠. 강유림의 네. 점퍼 들어가지 네.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한국대학교가 따냈습니다. 그렇죠. 네,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과정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렇죠. 패스를 빠르게 돌렸고요. 예, 또 강민우 선수가 커트를 통해서 하이포스트에서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이명관. 아, 지금도 네. 지금도 턴오버가 나오나요? 그렇죠. 파울이죠. 네. 네. 턴오버가 나올 뻔했지만 파울로 파울이 기록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당국대학교가 다시 한번 팀 파울을 걸리는데요. 네. 아, 지금은 더블 파울 상황인가요? 아, 예, 그냥 예, 퍼스널 파울 상황인 것 같고요. 당국대학교가 이제 다섯 번째 파울이 됐기 때문에 예, 자유투를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주대학교는 선수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현경을 빼고 네. 다시 슈터인 김보현을 투입하네요. 네. 자, 당국대학교도 게임의 첫 출전하죠. 이가연이라는 가드가 예, 게임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들고 깔끔하게 성공시키는 서지수. 스코어 차는 점점 벌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제 좀 넣어야 될 텐데요. 네. 추서희. 네, 그렇죠. 지금처럼 스크린 플레이를 이용을 해서요. 자, 베이스라인 네, 점퍼. 그렇죠. 아, 뭐 지금 같은 시스템 좋죠. 예, 무빙 스크린인데요. 어쨌든 두 명의 선수가 스크린을 잘 걸어줬고요. 패스름도 좋았고요. 당국대가 할 수 있는 공격은 저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저런 공간을 만들어내는 공격들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예슬의 패스. 강유림 볼 밑에서 두 선수 사이입니다. 패스 빼줬고요. 홍채린 다시 빼줘요. 자, 던져봅니다. 나예슬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에는 강유림 블락샷 나왔고요. 아, 네. 공격 리바운드 좋았고요. 예, 수비 역시 좋았습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제가 흥분을 했네요. 아, 예. 자, 계속되는 광주대의 공격. 나이스리 멀리 빼줍니다. 김보현, 홍채린. 안쪽으로 강유림. 강유림 두 선수 사이에서 레이업 앤드 원! 아, 예. 일단 스텝이 좋았고요. 네. 페이크 동작을 섞어서 페이크 동작과 스텝으로 예, 이점을 만들어냈고요. 자유투까지 얻어내는 예, 좋은 집중력을 선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강유림. 에이스 강유림 석점짜리 플레이를 과연 성공시킬 수 있을지 자유투까지 깔끔합니다. 자, 광주대학교는 이제 뭐 각 팀들이 거의 한 번씩 대결을 펼쳤기 때문에 네. 좀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거든요. 네, 광주대는 앞선 게임들에 비해서 분명히 지금 주서희가 속공서고 이번엔 광주대학교의 미스죠. 그렇죠. 네. 지금 프레싱 수비를 완벽하게 깨내는 그렇죠. 네. 스루 패스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홍채린 안쪽 서지수. 서지수 스핀 무브 이후에 뒤로 빼줍니다. 김보현 오픈 석점 짧아요. 강유림이 잡아냈습니다. 네, 김보현 선수가 확실히 슈팅 성공이 안 되다 보니까 네. 네, 좀 많이 의기소침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높은 패스. 이번에 블락샷. 블락샷 이후에 다시 한번 네. 공격하는 광주대학교. 나예슬. 강유림. 자, 그쵸. 네. 김보현 이번에 던져봅니다. 들어가지 않네요. 공격 리바운드 서진수가 잡아줬습니다. 아, 김보현 선수가 정말 연습할 때는 성공률이 높거든요. 네. 네, 근데 뭐 죽어라고 안 들어가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은 오펜스 파울이 나왔죠. 그렇죠, 네. 자, 오늘 경기에 광주대 또 하나의 관건은 예, 김보현의 3점슛이 될 것 같습니다. 시즌의 관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특히 안타깝죠. 연습도 잘 들어온 선수가 안 들어가게 되면 벤치에서 상당히 답답하거든요. 네. 아, 네. 자, 아, 네, 이가연 선수가 키가 60도 안 돼 보이는데 예, 상당히 162cm. 그렇죠. 네. 예, 상당히 의미 있는 3점을 또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멋진 헤어밴드를 착용하고 나왔잖아요. 네. 자, 이가연 선수가 이제 1라운드 극동대회전 이후로 득점이 없었는데 아주 그렇죠. 오랜만에 득점포를 가져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나이에슬. 자, 다시 한번 김보현이에요.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네요. 네. 리바운드 따낸 단국대학교. 참 김보현 선수의 속점이 터져준다면 그렇죠. 중격부터 하나가 추가가 될 텐데.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뭐 강유림이나 홍채린 같은 선수들도
조금 더 많은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완벽한 턴오버가 나왔고 완벽한 네. 수풍 찬스를 서지수가 살려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런 플레이는 나와선 안 되죠. 네. 한국대학교가 정말 지금 광주대 수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특히 탑에서 지금 패스가 자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조서희가 돌파 외곽으로 빼주고요. 자, 이가연, 이가연 빠르게. 네, 지금은 선수 교체를 그렇죠. 하고 네. 있죠. 이명관 선수를 기용을 하고요. 네, 네, 양 팀 모두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네. 이명관 선수가 다시 나오고 지금 광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장영호 선수인가요? 네. 자, 샤클락 얼마 남지 않은 상황 던져봤습니다. 짧았습니다. 네. 리바운드, 리바운드 공 나가고 말았습니다. 하하, 네. 광주대포, 아, 당국대포리죠. 당국대포리죠. 네. 자, 31대 18, 열 석점 차. 자, 이가연, 조서희, 1학년 두 선수, 1학년 듀오, 조서희 돌파에 들어가는 과정 이가연. 자, 던져봅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이건 선수가 상대 과감하네요. 네. 네. 자, 아웃넘버 상황 빼주고 나예슬. 자, 급할 필요가 없어요. 광주대학교는 그렇죠. 자, 강유림이 드리블 한번 치고 골 밑에서 공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네. 아, 이번에도 그냥 예. 처음 패스가 들어왔을 때 슈팅을 좀 시도했으면 더 결과가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 5초, 4초, 자, 3초. 자, 이명관이 던져봅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이명관의 슈팅이 불발한 채로 광주대학, 당국대학교와 광주대학교의 2쿼터 전반전이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네, 광주대학교는 어쨌든 작년에 좋았던 모습들, 통합 2연패를 할 때 좋았던 모습들이 2쿼터 3분이 되면 나오면서 지금 13점 차 리드를 만들었고요. 네. 반면에 당국대학교는 계속 공격이 되게 엇박자가 났거든요. 그렇죠. 끝까지 그런 부분을 해결 못하면서 예, 아쉽게 13점 차 리드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주대학교는 2쿼터에 16점을 득점을 했는데 당국대학교는 단 7점밖에 득점하지 그렇죠. 못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잠시 쉬고 이제 후반전 양 팀의 3쿼터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러너를 홍보하러 나온 네, 쇼호스트 최원식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 러너 하면은 어떤 거를 할까 되게 많이 고민들 많으시고 궁금해한 점이 많으셔서 패키지 상품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대학 스포츠 참관, 그리고 저희 기수 때는 앤드류 위긴스, 네, NBA 스타를 만났지만 여러분 기수 때는 어디 스타를 만날지도 몰라요.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3-on-3 네, 배스켓볼, 농구 그것도 직접 운영하시고 이제 기획해 보실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2박 3일 워크샵, 뒤풀이가 최고인 거는 여러분들도 다 대학생이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디다스 크레이지 코트 맞나요? 네, 맞아요. 네, 테니스 행사 가시면은 양손 두둑하게 아디다스 그 물품들을 여러분들도 직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지금 아니면은 잡을 수 없는 러너의 기회, 네, 2018년도 열렬하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발짝 더 용기 내셔서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쇼호스트 최원식이었습니다. 와, 2018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 주인공을 열어봅니다. 2017년은 대한민국 스포츠 전체가 위기에 봉착하며 자성의 목소리와 변화가 요구되는 한 해였다. 이에 우리 한국 대학 스포츠 총장협의회도 대학 스포츠를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많은 변화를 모색하였다. 먼저 2017년도 대학 스포츠의 가장 큰 변화는 뭐니뭐니 해도 2012년부터 5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진행한
대학 스포츠 운영 규정 제25조, 일명 C0룰을 시행한 것이다. 비록 시행 초기에는 현장과의 입장 차이가 있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 선수와 학부모, 감독, 코치 모두와 함께 서로 노력하며 입장차를 좁혀나갔고, 우리 협의회는 학생 선수의 학사관리 정상화를 위한 일관된 방향으로 시행 첫 해를 보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년보다 9억 원이 많아진 81개 대학에 총 49억 원을 지원하며 위기에 처한 대학운동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힘썼다. 또한 5개 대학 스포츠 리그를 직접 주최하며 학업 능력과 경기력 모두를 향상시켰다. 특히 2017년에는 대학 야구가 주말 리그제로 도입되어 마침내 국내 4대 스포츠 모두가 리그제로 운영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정구도 리그제로 출범하며 전 종목 리그화를 위한 다양화에 일조하였다. 이 밖에도 우리 협의회는 한국체육대학교, 대한체육회와의 MOU를 통해 진천 선수촌 이동 수업을 개설, 국가대표 대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엘리트 스포츠뿐만 아니라 대학생 모두에게 스포츠의 긍정적인 측면을 알리기 위해 전년에 이어 1인 e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한 Watch Your Sports 캠페인을 계속 전개하였다. 특히 2016년에 이어 2년차를 맞이한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대회는 4개 종목, 남녀 7개 부문으로 확대하여 운영되었고, 총 273개 팀, 4,681명의 남녀 대학 스포츠 동아리 선수들이 참가하며 명실상부 국내 최대 규모, 최고의 대학 클럽 스포츠 종합대회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운동을 그만둔 선수 출신 대학생들의 프로그램인 쿠스프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 대학생 기자단을 통해 이들이 여러 스포츠 산업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일반 학생과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심어주기 위한 생태계 조성에 힘썼다. 실제로 이들은 아디다스, 프로스포츠 구단, 쿠스프 3대3 농구대회 개최 등의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였고, 앞서 말한 대학 스포츠 리그, 클럽 리그 및 기타 대학 스포츠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찾았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노력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대중과 함께하는 리그로 발전되었다는 점이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가 우리 협의회와 협력하여 대학 스포츠만을 위한 별도의 섹션을 신설하였고, 대학생들이 직접 만든 대학 스포츠 콘텐츠가 전 국민에게 노출되고 공유될 수 있는 대학 스포츠 전용 플랫폼이 확보되었다는 것은 2017년도에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겠다. 이 밖에도 우리 협의회는 언제나처럼 깨끗한 대학 스포츠 문화를 조성하고 직무 효율화, 선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였다. 체육특기자 대입 전용 요강 및 입시 설명회를 확대하여 예비 대학생인 고등학교 체육특기자가 대입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힘썼다. 특히 2017년에는 국내 최초로 체육특기자 대입 포털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대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입시 비리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또한 62개 대학 4,120명의 대학운동부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소양 교육을 실시하여 스포츠 윤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선진 대학 스포츠 기관인 NCAA 담당자를 초청하여 지도자 교육을 진행하고,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포럼을 개최하며 대학 스포츠 선진화에도 앞장섰다. 이렇듯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협의회는 오로지 대학 스포츠를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한다는 일념으로 2017년 한 해도 열심히 전진하였다. 이러한 전진은 2018년에도 계속될 것이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간인 대학 스포츠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힘써야 할 것이다.
진짜 러너만큼은 잘난 것도 중요한데 열정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이 준하는 게 중요해. 이런 게 아마 여기 대회 활동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대회 활동들은 또 하기도 힘들어. 근데 최대라는 메리트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우대해주자. 선수 출신을 좀 우대해주는 대회 활동이 전국에서 이게 유일하잖아. 그러니까 용기 내서 한 발만 조금 다가가면 더 많은 기회들이 열린단 말이지. 코스프 하기 전까지는 누구나 체육대학에 오면 막연하게 꾸는 꿈 있잖아. 체육교사, 체육선생 하겠다 했는데 코스프 끝나고 나서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 PT 발표할 때도 그랬겠지만 지금은 새로운 도전이겠지. 홈쇼핑 쇼호스트 준비하고 있고 그거랑 더불어서 같이 이제 스포츠 아나운서나 뭐 스포츠 기자 이쪽도 열심히 생각해서 꿈을 꾸고 있지. 일단은 운동을 평생 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은 경험을 접해보면서 또 운동선수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가진 또 장점이 많아요. 끈기도 있고 투지도 있고 또 활발하고 그런 면들이 많기 때문에 배우는 러너? 약간 그런 게 저희가 주제의 목표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배우면서 이렇게 활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대회 활동하면 한다면 러너로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을 했어요. 발판. 네. 맞아. 다만 열심히는 해야 돼. 2018 뉴 스포츠 마케팅 러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디스포라. 네. 저희는 다시 3쿼터 단국대학교와 광주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는 단국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반전에 광주대학교가 압도를 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예. 2쿼터 한 2분이 지나고 나서 광주대학교가 작년 시즌에 보여줬던 어떤 빠른 공격에 의한 그 짧은 패턴을 적용을 해서 득점을 많이 만들어냈고요. 또 수비에서는 스위치 맨투맨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단국대학교의 패싱라인을 적절히 차단을 했고요. 네. 결과로 공수에서 단국대보다 한 발 앞선 한 소질 높은 농구를 보여주면서 지금의 31대 18, 13점 차 리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양 팀이 턴오버 차이는 9개와 8개 단 하나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렇죠. 팀 파울이 단국대학교는 14개예요. 그렇죠. 단국대학교가 물론 수비를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조금 욕심을 내면 파울로 이어지게 마련이거든요. 네. 어떤 그 요소에서 필요한 파울 장면보다는 좀 하지 말아야 될 장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그런 장면들이 많이 노출이 되면서 파울을 14개나 범하는 좀 아쉬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네, 지금 양 팀 어시스트를 도합해서 5개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렇다는 그렇죠. 얘기는 네. 팀 플레이가 아닌 좀 개개인의 능력으로 득점을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지금 광주대학교도 3개밖에 좀 하지 못하고요. 단국대학교 역시 2개밖에 좀 하지 못했거든요. 네. 어시스트가 졌다는 건 뭐 지금의 특히 단국대학교에서 18점밖에 득점하지 못한 그 단적인 예를 좀 보여주는 그런 숫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양 팀의 3쿼터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제 단국대학교의 공격으로 3쿼터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가연 갑자기 나타나서 재빠른 동료를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네. 자, 패스 내줬고 슈팅! 아,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 앞선 상황에서 권지현이나 신유라 같은 좀 빅맨 자원이죠. 빅맨 자원들이 자꾸 외곽에서 공격하는 방법들이 있었는데요. 네네. 지금처럼 인사이드에서 좀 활약을 좀 해줘야, 움직여줘야 단국대학교 공격도의 밸런스 찾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과정 파울 선언. 이번에도
쿼터 첫 번째 파울은 단국대학교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도 단국대학교 호흡이 좋지 못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면인데요. 네. 예, 돌파를 오른쪽으로 했을 때 예, 저기 17번이죠. 권준현 선수의 좀 위치가 좀 좋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예, 수비를 인계해주는 방향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면서 파울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현경이 자유투 두 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구 일구 깔끔합니다. 지금 광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번 자유투까지 포함해서 자유투로만 무려 14득점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뭐 확률이 아주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많은 자유투를 얻어내면서 예, 그 득점의 많은 부분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도 깔끔했습니다. 그 말을 반대로 말을 하자면 이제 단국대학교의 파울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 그렇죠. 네, 지금 15개째인데요. 네. 뭐 많은 부분이 지금 자유투로 이어지면서 실점을 내주는 주요 원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 이가윤이 빠르게 패스 받아내는 이명권. 자, 커닝플레이 상황 조서희가 만들어냈습니다. 골밑 다시 빼주고. 그렇죠. 네. 네. 신현원의 득점. 네, 뭐 딱히 예,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지금과 같은 움직임에 예, 빠른 패스가 동반이 되면 그렇게 공간이 나거든요. 네. 예, 저런 장면들을 많이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단국대학교는. 그렇습니다. 자, 광주대학교 강유림 힘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골밑까지 세 선수가 있어요. 도와줘야 됩니다. 아, 하지만 파울이 네, 공이 나갔나요? 파울이 아니죠. 예. 네. 뭐 사이드라인을 밟았거나 베이스라인을 밟은 것 같습니다. 예, 혹은 3세컨 바이레이션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제가 수신호 정확히 못 봤거든요. 네. 네. 자, 다시 프레싱을 펼치고 있는 지금 이가윤 선수 굉장히 빠르네요. 그렇죠. 네. 자, 신유란이 잡아주고 네, 이가윤 선수가 지금 들어와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이 쿼터에도 3점 네. 하지만 아쉬운 턴오버가 다시 한번 나오고 말았습니다. 예. 자, 홍채린이 조율을 하죠. 네, 이번에는 홍채린이 좀 센스가 돋보였죠. 네. 네. 홍채린 선수가 저렇게 센스가 있는 선수 아닌가? 그렇습니다. 또 키가 167cm인데 윙스팬은 176cm입니다. 아, 네. 이가연 선수가 스틸을 네. 긴장했나요? 그렇죠. 네. 쉬운 찬스였는데 네. 아쉽습니다. 저런 장면들은 약간 이제 긴장보다는 방심을 했을 때 아 무조건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했을 때 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어쨌든 당국대 따라가야 되는 당국대 입장에서는 예,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 다시 한번 끊어내고 저런 장면에서는 네. 드리블을 하는 과정에서 2점 먹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가지죠. 맞습니다. 네. 예. 어쨌든 자신의 실수를 또 스틸로 통해서 만회를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이 베이스라인 밖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지금 같은 장면은 베이스라인 쪽이 아니라 자유투라인 쪽으로 드리블을 치고요. 네. 신유라 선수의 어떤 그 짧은 커팅 상황에서 예, 공간을 보고 예, 슈팅이나 혹은 패스로 연결했어야 되는데 예, 좀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2쿼터에 단국대학교가 조금씩 점수 차를 좁히자 국선경 네.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고요. 그렇죠. 예, 조금 페이스가 앞선 상황에 비해 좀 떨어졌죠. 네. 예, 그 부분을 짚어가기 위해서 작전 타임을 좀 실시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단국대학교에 조금 전 이가연 선수의 속공 장면에서 실패를 했지만 또 이가연이 스틸로 만회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광주대학교가 베이스라인으로 파고 들어가는 과정을 단국대학교 선수들이 3쿼터에는 잘 막아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자, 단국대학교는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뀌긴 했거든요. 딱 느낌적으로. 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 이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2쿼터까지 공격에서 계속 그 광주대학교 선수들 앞에서 볼을 잘 받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네네. 3쿼터에는 분명히 지금 그 수비수의 사이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예, 볼을 받고 패스를 내주고 이런 장면이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야, 계속 지금 예, 경기를 통해서 보여줘야 할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단국대학교는 조서희 선수만 현재까지 풀타임을 뛰고 있네요. 그렇죠. 예. 조서희 선수가 예, 풀타임을 뛰면서 득점은 지금 많이 해주진 못하고 있거든요. 네. 아, 5점이면 단국대학교에서 제일 많긴 하네요. 예, 근데 앞선 모습들보다는 예, 조금 부진한 모습들이 있는데 예, 조금 더 분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조서희. 조서희, 이명관에게. 이명관 탑에서. 샤클락 없어요. 아, 지금. 네, 좀 아쉬운 또 그렇죠, 실수가 나왔습니다. 원래 네. 패스가 오는 거에 대해서 예, 파악을 못했죠. 그렇습니다. 네. 샤클락이 2초가 남은 상황인데 패스를 해줬지만 그 패스를 놓치고 말았던 그렇죠, 장면이었어요. 네. 자, 홍채린, 광주대학교의 공격. 노수빈, 홍채린, 서지수. 네. 자, 패스림이 강유림. 네. 선수 한 명 넘어졌고요. 그 틈을 강유림이 놓치지 않았지만 네.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서진수가 올라가 봅니다. 다시 한번 리바운드 강유림. 네. 광주대학교. 광주대 좀 집중력이 좋죠? 네. 네.
자, 샤클랑 6초 광유님이 쏘아봅니다. 짧았습니다. 네. 이가연의 리바운드. 주서희 빠르게. 강유림 선수가 지금한 동작들에는 좀 약점이 있거든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저 선수가 터질 때는 확실하게 터지는 선수인데 그렇죠. 하지만 네. 좀 패스가 와야 확실하게 터지거든요. 그렇죠. 예. 저 선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동작보다는 커트인이나 예. 흑백특 좀 좋은데 아, 예. 예. 이명관이 예. 이명관이 드디어 득점포를 가동을 그렇죠. 하나요. 자, 속공 상황 두 점 들어갔습니다. 아, 예. 이번에 좀 단국대학교 트랜지션 미스죠. 네. 예. 어렵게 점수를 따고 쉽게 그렇죠. 점수를 줬죠. 맞습니다. 네. 조서희. 네. 자, 지금도 움직임, 네, 그렇죠. 움직임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명관 던져봅니다. 이명관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이가연이 잡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이명관. 이번엔 돌파 상황 헬드볼이 선언됐습니다. 네. 네. 지금 저 헬드볼 상황에 네. 공격권이 한 번씩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명호 선수가 좀 네. 지금 어쨌든 광주대학교가 단국대학교가 45도에서 네. 예, 페인트존 쪽으로 들어가는 예,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드리블은 잘 자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예, 좀 돌파를 시도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나예슬. 자, 광주대학교 호흡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네. 강유림. 강유림 돌파. 그렇죠. 버디 플레이 좋았어요. 하지만 끊어냈습니다. 아, 네. 이번엔 뭐 광주대학교의 커트인도 좋았고요. 네. 예, 또 단국대학교의 수비 집중력도 예, 좋았습니다. 이번엔 잘 들어가고 잘 막았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플레이가 나와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보는 사람도 재밌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멀리 홈체린 쪽을 봤습니다. 스피드 무브 이후에 끊어내는 단국대학교. 네, 네, 속공 상황이죠. 이가연 이번에 놓치지 않나요? 네. 한 템포 죽어갑니다. 허니 플레이 좋았고 조서희 라이야. 아, 예. 아, 단국대학교가 이가연 선수를 투입하기 전까지 상당히 프로 흐름이나 분위기가 좋지 못했거든요. 네. 예, 이가연 선수가 앞서서 뭐 이지슛을 실패하긴 했지만 지금 투입돼서 상당히 분위기 전환에 많은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근정 예. 플레이는 1학년의 경험치로는 할 수 없는 플레이였거든요. 그렇죠. 네. 1학년 선수들은 보통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 지금은 아, 하프라인 바이올레이션이죠? 하프라인 바이올레이션이 선언됐습니다.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 아닌가요? 네. 저 지금은 예, 좀 예, 항의를 할 만한 상황인 게 예, 어떤 각도에서 보면 루즈볼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었거든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광주대 국경 감독이 예, 작전 타임을 부르고 주장을 통해서 지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35대 26. 광주대학교가 9점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주심과 부심이 모두 모여서 서로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바이올레이션 하나가 또 점수차를 벌릴 수 있냐 좁힐 수 있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크거든요. 예, 지금 26대 35로 예, 일단 한 자릿수 득점 차이로 들어왔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광주대학교에서는 또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번복이 있을지. 네. 우선은 작전 타임이 이제 양 팀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네. 3쿼터에는 단국대학교 선수들도 파울을 하지 않고요. 광주대학교 선수도 오늘 정말 클린 플레이를 하네요. 네. 아직까지 경기 시작한 지 25분 가까이 됐는데 파울이 단 두 개밖에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 작전 타임은 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광주대학교 선수들이 약간 분위기가 좀 처졌거든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예, 심판에게 항의를 하면서 분위기를 좀 추스리는 시간을 가져가는 부분도 예, 하나의 또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과연 판정이 판정이 번복이 되지 않나요? 네, 그렇죠. 자, 단국대학교의 네, 지금 계속해서 국성경 감독이 항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저희도 좀 더 네,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아직까지는 예, 지금 판정에 대해서 수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예, 이제 수긍을 했죠. 네. 그렇죠. 네. 경기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단국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패스 해줬습니다. 아, 네. 똑같은 바이올레이션을 가져가네요. 그렇죠. 예. 강유림 선수의 압박이 좀 통했죠. 그렇습니다. 네. 강유림이 이번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렇죠. 네. 그 프레싱으로 맞습니다. 우리 공을 관히 가져갔냐. 네. 가져오겠다. 맞습니다. 이런 거죠. 예.
그 양 팀에서 뭐 단국대학교는 이명건 선수가 그리고 광주대는 강유림과 홍치훈 선수가 좀 경험이 좀 있거든요. 네. 예. 아직까지 뭐 강유림 선수는 4학년은 아니고 3학년이지만 그래도 항상 이제 주전 멤버로 뛰었었고 그렇죠. 뭐. 저번 시즌 또 5관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나이에슬, 나이에슬 미드레인지 점프 짧았습니다. 빠른 패스 이가연. 네. 자, 이가연 선수 공놀림이 굉장히 재빠르죠. 그렇죠. 뭐 작은 선수가 들어와서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지금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선희 스크린 걸어줬고 자, 득점 돌파. 헤드가 시도해봤지만 네. 공격 리바운드 헬드볼이 선언이 되네요. 네, 이번에는 네. 한국대학교 공격이 되겠죠? 그렇죠. 네. 조금 전 헬드볼에서 이제 광주대학교의 볼이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한국대학교에 그렇죠. 되겠습니다. 네. 선수 교체가 있네요. 광주대학교 이현경을 투입하고 네. 노수빈을 빼줍니다. 네. 김보연 선수가 계속 지금 경기 못 나오고 있는데 네. 네. 광주대학교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조금 전 클리닝 타임 때도 3점슛 잘 그렇죠. 들어갔거든요. 네. 자,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파울로 끊어내는 그렇죠. 네. 선수들. 네. 지금 뭐 미세하지만 어쨌든 단국대학교는 이 쿼터에 아무랬던 분위기에서 좀 벗어났고요. 네. 네, 광주대학교는 조금 주춤한 모습들이 나오면서 예, 9점 차로 앞서고는 있지만 예, 좀 불안한 리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에슬. 나이슬이 빠르게 돌파에 들어가는 과정 다시 패스 내줬습니다. 서지수. 서지수가 두 선수 사이에서 공격 리바운드는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가연의 리바운드. 지금 패스에 걸렸어요. 네. 다시 한번 광주대 나이슬. 나이슬의 돌파. 강유림에게 내주는 과정. 공 소유권 어떻게 되나요? 아, 다시 한번 헬드볼입니다. 네. 네. 3쿼터에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만큼 뭐 선수들이 좀 집중력이 높다는 뜻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앞선 상황에서도 광주대가 좀 스틸 성공을 했는데 예, 그 부분도 상당히 집중력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지금도 또 루즈볼 상황에서 예, 선수들이 투지 넘치게 뛰어들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공이 루즈볼 상황이 되면 그냥 몸을 먼저 그렇죠. 던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상당히 예, 투지가 예, 돋보이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아, 지금은 예. 강유림의 턴오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가연 빠르게 이은화 직접 드리블에 들어갑니다. 던져봅니다. 이윤아 백보도 맞고 들어가지 네, 않았습니다. 네. 리바운드 나이에슬.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른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윤아나 신유라 같은 선수는 권지현 선수죠. 네. 좀 예, 인사이드 페인트 존 안쪽에서 공격을 좀 해줘야 예, 다른 선수들에게 공간이 좀 생기거든요. 네. 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장이 크기 때문에 인사이드에서 좀 버텨줘야 될 필요성도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 다시 한번 끊어냈고 이번에 속공 찬스입니다. 신유란. 자, 홍철인의 밀착마크. 아, 지금도, 네. 아, 턴오버가 네. 나오는 과정이에요. 선수들이 수비에서 네. 집중력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계속 지금 턴오버 주고받고 있죠. 반면에 공격에서는 어떤 선수들의 뭐 움직임이라든가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면서 예, 계속 지금 턴오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비 시처럼 그렇죠? 네. 공격 시에도 좀 집중력을 발휘했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자, 홍철인. 자, 투맨 게임이고요. 네, 네 그렇죠? 외곽입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참 석점이 터지지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샤우팅할 준비를 네,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터지지 않습니다. 지금 네. 석점 구경하기 상당히 힘들죠. 그렇죠. 네. 광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3점 슛이 하나도 터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다시 이은아. 이은아 베이스라인 점퍼. 공 소유권. 네. 네. 단국대 볼이죠. 그렇죠. 네. 마지막에 이제 네. 강유림의 팔에 맞고 네. 나갔다는 네. 판정입니다. 네, 지금 뭐 이가연 선수나 단국대는 조소희 선수의 돌파에 이은 그리고 어떤 그 작은 움직임에 의한 인사이드에서 작은 움직임에 의한 세 명의 포스트 자원의 공격이 좀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네, 멀리서 던져봅니다. 네. 네. 지금 계속 저 키 큰 선수 세 선수가 림에서 먼 쪽에서부터 공격을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공수유권이 계속해서 바뀌고 그렇죠. 있습니다. 단국대교에 계속 불어갖고 있죠. 네. 네. 이가연. 네. 아, 너. 이은아? 네. 지금도 이은아 선수가 계속 바깥에서 석점슛을 시도하고 그렇죠. 있는 장면인데, 예. 지금 적중되지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뭐, 슈팅을 할 줄은 있지만, 지금, 예, 높이에서 지금의 선수의 라인업이면 높이에서
뭐 오히려 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인사이드 공격을 먼저 1옵션으로 두고 외곽 찬스를 2옵션으로 둬야 되는데 계속 그런 모습이 유기적으로는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신이 넘어지면서 패스 내줬습니다. 나이엣을 올라가 봅니다. 나이엣의 슈팅 적중하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16반. 네. 지금 작전 타임 이후에 두 팀의 필드골이 계속해서 터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이현화. 자,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 이현화의 석점. 이번에도 불발. 리바운드 강유림. 나이엣을. 또 7번에 홍채린 선수가 또 오랜만에 경기에 투입이 됐죠? 그렇습니다. 홍채린. 던지는 척하고 던지지 않았어요. 강유림 뵀는데 네. 지금은 좀 아쉽죠. 네. 네, 못 봤습니다. 네. 이현경. 이번엔 돌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렇죠, 네. 푸싱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앞선 상황에서 상당히 좋은 찬스가 골 밑에 있었는데 네. 광주대학교 선수들이 다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국대는 다시 이명관을 투입을 하네요. 그렇죠. 네. 지금 이은화 선수를 빼주고 이명관 선수를 투입을 했습니다. 이은화 선수의 슈팅이 지금 거의 말을 듣지 않고 있거든요. 네. 네. 바운스 패스. 나이엣을. 이현경 베이스라인 쪽에서 패스 내줬습니다. 다시 한번 반대로. 네. 이번에도 슛이죠. 네. 네. 백보드 맞고 결국 성공시키네요. 뭐 결과적으로 좋긴 했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두 번의 패스가 인사이드 잘 돌아 나왔거든요. 네. 슛으로 좀 시도를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외곽에서 오픈 찬스가 났지만 그 두 점 슛에 만족을 했습니다. 네. 자, 이명관 올라갑니다. 짧아요. 오늘 이명관 선수의 슛 그렇죠.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현경, 나이엣을, 이현경, 강유림, 빠르게 돌아서면서 강유림, 골밑! 네! 강유림 헤드원! 그래도 이럴 때 에이스 강유림이 하나 해주네요. 그렇죠, 네. 스코어 39-26, 양팀 3쿼터 들어서는 점수가 많이 터지지 않고 있고요. 국성현 감독이 지금 패스 흐름이 좋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네. 상당히 선수들에게 좀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광주대 공격 흐름이 2쿼터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뭐 가장 답답한 건 뭐 선수기도 하겠지만 네. 감독도 상당히 답답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어느덧 남은 시간에 30초 반국대의 공격. 조서희 돌파 레이업 시도 조서희 성공. 조서희가 또 끝까지 추격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또 멋있는 레이업을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경기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초. 자, 홍채린 9초, 8초, 7초입니다. 자, 돌파에 들어가나요? 올라가 보나요? 던져봤습니다만 블락샷 1.1초가 남겨놓고 네. 공이 베이스라인 밖으로 나갔고요. 네. 자, 마지막 공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홍채린 선수가 귀중한 블락샷을 하나 해줬죠? 네. 자, 던져야죠.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은 답답했던 양팀의 3쿼터 그렇죠. 광주대학교가 단국대학교에게 39-28 11점 앞선 채로 종료가 됐습니다. 네, 단국대학교는 10점을 넣었고요. 광주대학교는 8점을 넣었거든요. 네. 그만큼 두 팀의 공격 흐름 특히 뭐 패스의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이제 마지막 4쿼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의 마지막 4쿼터 경기로 저희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광주대학교와 단국대학교 오늘 양팀 모두 득점포가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계속 3쿼터까지 양팀의 어떤 공격에서의 움직임보다 수비에서 움직임이 더 우위를 점하면서 득점이 상당히 부진한 그 흐름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단국대학교가 파울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수비에서는 집중력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고 광주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이 집중력 있는 모습을 이제 공격 쪽에서 모두 보여줘야 될 텐데 말이죠. 맞습니다. 농구는 공격이 유리한 운동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오늘 경기는 수비가 훨씬 유리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양팀이 파울 차이가 많다는 걸 제외하고 속공 득점이 광주대학교가 많다는 걸 제외하고는 3쿼터 흐름은 크게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제 양팀의 마지막 4쿼터 단국대학교의 공격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양팀 좀 턴오버 합계가 31개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공격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단국대학교 베이스라인을 파고드는 과정 더블팀에서 아 지금 라인을 나갔네요. 그렇죠. 네. 네. 저런 장면들이 약간 무리함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자꾸 잦은 드리블보다는 패스를 통해서 공격을 좀 풀어가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단국대학교 선수들이 쿼터 시작의 공격이 좋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그렇죠. 내내 말이죠. 맞습니다. 자, 골 밑에서 리바운드 잡아냈고 이영경 다시 한번 서지수! 서지수가 성공! 자, 좋은 집중력이었죠? 네. 예, 골 밑에서 좋은 집중력 보여줬고요. 자, 다시 13점 차 리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명관. 자, 석점 이명관!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네. 리바운드 따내는 강유림. 그렇죠. 아쉬운 단국대학교의 공격이었습니다. 단국대학교는 어쨌든 공격 시점에는 이명관 선수 모습이 자주 보여야 되는데 네.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자, 이명관 돌아서면서 이번에도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그렇죠. 신유란의 파울. 네, 강유림이죠. 네, 지금 이렇게 되면 신유란 선수는 파울 4개째 파울 네. 트러블에 걸리는데요. 네. 그래서 자기 실린더보다 조금 이제 앞으로 나오면서 네. 강유림 선수의 슛 동작을 방해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강유림 선수는 오늘 경기 자유투 6개를 던져서 5개 성공. 이렇게 되면 그렇죠. 6개 성공이네요. 네. 자유투 성공률도 높죠. 그렇죠. 예. 어쨌든 뭐 점프슛, 그러니까 미드레인지 점프슛 쪽에서 좀 스텝슛에서 좀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뭐 다른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기술을 갖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하면서 스코어는 43대 28입니다. 조서희. 자, 단국대학교 이제 터져야 될 텐데요. 이명관 패스 좋았고요. 안쪽에서 좋았습니다. 네, 그렇죠. 저렇게 패스 플레이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뭐 조금 단단한 광주 수비를 해체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이 바로 그런 장면을 여실히 드러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현경 스크린 걸어졌고요. 이현경 바운스 패스 서지수가 올라가 봅니다. 이번에도 서지수. 네. 자, 4쿼터에는 공격 흐름이 좋죠. 지금 네. 4쿼터 들어와서는 이제 서지수를 활용한 인사이드 플레이가 먹혀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빠르게 패스가 전개되고 있고요. 또 서지수가 네, 베이스라인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나이에슬. 자, 나이에슬 앞쪽에 네. 자, 홍채린 네. 이현경. 자, 광주대학교는 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자, 석점 짧았습니다. 예. 리바운드 따냈고요. 예. 나이에슬 던지지 않아요. 아, 지금은 유니폼을 네. 잘못 봤나요? 네. 정확히 단국대 선수한테 패스가 됐죠. 그렇죠. 자, 조서희의 슈팅 아깝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헬드볼이 다시 한번 선언이 되네요. 네. 광주대 폴이 되겠죠? 네. 자, 양팀 급 차이는 15점 차. 4쿼터 네. 들어서 단국대학교가 2점 그리고 광주대학교는 6점을 득점을 했습니다. 단국대학교가 간간히 뭐 자신들의 공격에서의 어떤 패턴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네.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이 좋지도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30점에 그쳐 있고요. 예, 광주대학교는 또 4쿼터에는 또 그 페인트 하단을 이용한 공격들을 성공적으로 전개하면서 예, 또 15점 차 리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지수가 이번에도 돌아서면서 강유림이 공격 리바운드 잡아냈고요. 아... 네. 아, 저 강유림의 공격 리바운드 능력은 정말 상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공격 리바운드를 멋지게 잡아낸 이후에 턴오버를 그렇죠, 네. 범했습니다. 네, 아쉬운 플레이. 네, 또 볼에 대한 센스는 그러니까 슈팅을 하고 예, 볼의 어떤 위치를 찾아가는 능력은 강유림 선수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네. 그 능력은 좀 타고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명관의 석점! 아, 그렇죠, 네. 드디어 터집니다. 이명관!
자, 아주 오랜만에 석점포가 터졌습니다. 그렇죠? 지금 방금 터진 이명관의 석점이 양팀 동합 3개째 그렇죠. 오늘 굉장히 석점이 저조해요. 맞습니다. 뭐 기록치를 보면 3쿼터까지 한국대학교가 14개를 시도해서 2개만 성공을 했고요. 성공률 네. 24%입니다. 반면에 광주대학교는 7개를 시도했는데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오늘 지금 외곽에서 공격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결과로 득점도 지금 한국대학교는 33점이라는 좀 저조한 스코어고요. 네. 광주대 역시 45점이라는 뭐 저조하다고 할 수 있는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자유투로 살펴본다면 광주대학교는 자유투로 이제 방금 전 강유림의 두 개까지 17개를 자유투로 성공을 했고 한국대학교 그렇죠. 두 개인데 그 네. 차이를 빼본다면 한국대학교가 앞서거든요. 그렇죠. 광주대학교가 자유투를 무려 26개의 시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한국대학교는 두 개밖에 못했죠. 네. 그만큼의 공격 흐름이 좋지 못하다는 또 하나의 반증이기도 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또 이제 한국대학교의 마지막 팀을 위해서 그렇죠. 지금 확성기까지 들고 와서 응원을 해주고 있는 팬분들입니다. 그렇죠. 확성기 옆에 보이는 그 채는 북채인가요? 아, 그런 것 같네요. 네. 네. 제가 악기를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네. 반면에 한국대학교 선수들은 아직까지는 응원의 힘을 많이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좀. 그렇죠. 네, 아쉽죠. 하지만 파이팅을 다짐해야죠. 남은 시간 7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7분 방금 이명관의 석점포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아직 뭐 시간 뭐 12점 차라고 하면 7분이면 충분히 좁힐 수 있는 점수차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선수들이 조금은 더 집중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광주대학교의 공격으로 경기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홍채린, 이현경. 안쪽에 강유림을 봤지만 끊어내는 이명관. 자, 이명관이에요. 이명관이 직접 올라가는 과정 뒤쪽을 내줬고요. 네, 그렇죠. 네. 아, 네. 조서희. 아, 지금은 드리블 과정에서 또 턴오버가 그렇죠. 나오네요. 네, 아, 턴오버 터치아웃이죠. 아, 터치아웃인가요? 네, 네. 다행히 턴오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드리블을 놓친 과정에서 광주대학교 선수의 팔에 맞고 나갔네요. 그렇죠. 자, 이명관. 다시 한번 이명관. 자, 던져보죠. 이명관 석점! 네. 그렇죠. 당국대학교는 공격 과정에서 이명관 선수의 모습이 많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자, 앞선 쿼터에서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네, 4쿼터에 그 3점슛 두 방을 터뜨려주면서, 예, 추격 흐름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한 자릿수 점수차로 좁히는 당국대학교고요. 아, 지금 계속해서 패스미스 턴오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서희. 끊어내는. 광주대학교 페인트 한번 이후에 아 들어가지 않네요. 강유림 골 및 득점. 아, 네. 아, 단국대학교가 한 발짝 더 따라붙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네. 아, 요즘 아쉽게 턴오버를 보면서 예, 또 실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지금 가로채기가 득점으로 이어졌자면 점수차는 7점 차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완전히 추격사정권에 들어오는 거였거든요. 자, 이가연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홍채린. 파울이 나왔습니다. 네, 아, 지금도 좀 네, 리바운드를 빼앗기긴 했지만 네, 파울까지는 할 필요 없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단국대학교의 김태우 감독 쪽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아쉬운 기회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아, 뭐 좋은 이명관 선수가 두 방에 3점슛을 터뜨리면서 분명히 좋은 흐름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수비의 움직임도 활발하면서 네. 스틸까지 기록을 했는데 아, 역으로 또 스틸을 내주면서 예, 2점을 허용을 하는 좀 안타까운 단국대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장면을 예, 흘려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양 팀이 거의 35분 가까이 맞서 싸웠고 이제 남은 시간은 5분 48초거든요. 그렇죠. 자, 스코어는 현재 47-36으로 광주대학교가 11점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대학교 선수들은 지금 35분 동안 범한 파울이 단 2개, 단국대학교는 20개입니다. 네. 그 단국대 입장에서는 지금 앞으로 2분 정도의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광주대학교는 그 2분 동안 적절하게 실점을 좀 차단해낸다라고 하면 아, 지금 2패를 당했는데 아, 이제 다시 2승 2패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예,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 단국대학교의 이제 남자 농구팀 선수들인가요? 그런 것 같죠? 네. 네. 어제 정말 아쉽게 마지막에 한양대학교에게 두 점차로 패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이제 남자부가 져서 이제 여자부가 나왔는데 네. 오늘도 지금 여의치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뭐 한국대학교 남자 팀도
작년에 되게 좋은 성적을 냈고요. 올해는 지금 여자부와 마찬가지로 경기력은 좋지만 그 마무리에서 좀 아쉬운 모습들을 보이면서 승리를 쌓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끝맺음이 항상 아쉬워요. 네, 지금 단국대학교는 남자 여자 팀 모두 좀 시즌 초반에 예, 시련의 계절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표현 굉장히 멋집니다. 아, 네. 네, 연결됐습니다. 나이엣을 뒤로 빼주고요. 전혀 급하지가 않아요. 광주대학교 그렇죠? 선수들은 네. 이현경의 슈팅 리바운드 네, 잡아냈고요. 그렇죠. 광주대학교는 급하게 할 이유가 없는데 예, 좀 네. 네. 빨랐죠. 그렇습니다. 네. 자, 당국대학교의 공격입니다. 그렇죠. 이가연 네. 일단 점수차가 두 자릿수가 되면 쫓아가는 쪽에서 되게 급하게 마련이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심리적으로 광주대 선수들은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패스가 조금 길었기 때문에 그렇죠. 광주대학교의 볼이 선언이 됐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씩 흘러갈수록 시간은 광주대학교의 편이거든요. 그렇죠. 한국대학교는 지체할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김태 감독이 좀 안타까운 심정에 예, 좀 수비에 대한 지시를 좀 하긴 하는데 예. 네. 자 볼을 돌리고 있는 네. 광주대학교 성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패스가 많이 네, 좋았어요. 네. 네. 자 조서희의 빠른 돌파 공격 진영까지 그렇죠. 네. 왔고요. 정리가 됐죠? 길게 네. 반대쪽 이가연 네, 그렇죠. 이가연의 3점 네. 자, 또 의미 있는 3점 슛입니다. 8점 차로 줄어들었죠? 그렇죠. 저는 네. 순간 2점 슛인 줄 알았거든요. 아, 예. 네. 근데 뭐 자동으로 패스를 받는 과정에서 네네. 자동으로 스텝백이 되면서 3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강유림 이번 공격을 단국대 입장에선 막아야 됩니다. 그렇죠. 반면에 네. 광주대 입장에선 성공시켜야 되고요. 그렇죠. 중요한 공격이 될 것 같습니다만 파울이 나왔습니다. 아, 네. 상당히 어려운 동작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냥 그 정도까지 따라가주는 수비만으로도 좀 성공을 했다고 보여졌는데 아쉽게 마지막에 팔을 쓰면서 예, 파울로 예, 선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단국대학교의 신유란 선수가 다시 투입이 됐습니다. 네. 홍지혜 선수가 빠졌죠? 홍지혜 선수를 잠깐 빼줬죠. 네. 선수는 굉장히 1학년 때부터 스탠이 굉장히 높다고 각광을 그렇죠, 받았던 선수인데 맞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그 스탠을 예.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상도 있었고요. 네. 예, 기타 등등의 이유로 실력이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 시즌은 자 나예슬이 자유트립을 놓쳤고 자유트립 2구는 성공하네요. 예. 오늘 만약에 광주대가 승리를 거둔다라고 하면 단국대학교는 이 파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아쉬움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울 차이가 이제 10배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팀 파울이 4쿼터까지 왔는데 두 개밖에 안 나온 경기가 있었나 그렇습니다. 할 정도로 아 지금 세 개가 네. 나왔네요. 네. 세 번째 파울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팀 지금, 파울이 세 개째입니다. 네. 35분, 36분이 지나가는 상황인데 네. 파울이 예, 단 세 개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 파울이 아니라 팀 그렇죠. 파울 세 개입니다. 예, 그러면서 뭐 실점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예, 35분 동안 단국대학교가 2번 득점이 들어가면 40점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수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명관 자유트리고 성공. 자, 이명관의 슈팅이 이제 4쿼터 들어서 조금씩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4쿼터에 지금 7점째를 기록하고 있는 이명관. 자유트리 2구째. 두 개보다 성공. 네. 자, 다시 7점 차가 됐죠? 네. 예, 자, 진짜로 이번 단국대 입장에서는 이번 수비를 한 번만 성공을 한다면. 네. 예, 그리고 공격을 한 번 더 해낸다라고 하면. 그렇죠. 지금, 네. 이은화의 파울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파울들이 지금 단국대 벤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울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덧 팀 파울에 걸렸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경기 막판에 자유투 작전을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나이엣을. 서지수, 나이엣을. 샤클락 5초, 4초, 3초. 샤클락 2초. 던져야 돼요. 던져야 돼요. 그대로 24초 바이올레이션의 네. 선언이 됐습니다. 우리 국성경 감독은 마치 공격이 실패할지 알았다는 듯이 네. 네. 그러니까 공격이 전개가 되는 과정을 보면 감독들은 좀 감이 있긴 있거든요. 네. 네, 이번에 과감하지 못했고요. 그렇죠. 선수들의 볼 없는 선수도 움직임이 좋지 못하면서 24초 바이올레이션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9개 종목에서는 어느 스포츠도 통용되는 얘기지만 이 오프더 볼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자 패스죠. 그렇습니다. 네. 이명관. 네. 이명관이 던져봅니다. 이명관의 그렇죠. 슛. 득점.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광주대 입장에서도 상당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이제 다섯 점 차면 농구에서 가십권이거든요. 그렇죠. 예. 자, 경기 아직 몰라요. 예. 이명관 그리고 에이스 예. 이명관이 4쿼터에 득점이 살아났거든요. 예. 관중들의 함성 소리도 더더욱 높아졌습니다. 슈팅 불발. 리바운드 아, 강유림. 네. 중요한 공격 리바운드죠. 네. 네. 나예슬. 자, 서지수 돌아서면서 던져봅니다. 백코드 맞고 아, 성공. 네. 야, 이렇게 되면 예, 강유림의 공격 리바운드가 상당히 또 의미가 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흐름을 조금 가져오는 광주대학교 이명관 빠르게 골밑까지 왔어요. 지금은 아, 네. 이은하 선수가 그냥 던져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그렇죠, 제가 네. 했는데요. 이명관 선수가 되게 어려운 동작에서 패스를 잘 내줬는데 네. 아 슈팅으로 연결됐으면 파워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강유림의 공격 리바운드는 그렇죠, 네. 빛을 바랍니다. 정형무진입니다. 네. 네. 뭐 리바운드가 있는 곳엔 내가 있다. 그렇습니다. 뭐, 네. 리바운드 이콜 강유림이거든요. 아, 예. 네, 나이스의 득점 차이를 다시 벌려나가죠. 그렇죠. 5점 차까지 좁혔지만 다시 9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자, 단국대학교가 조금은 이른 타이밍에 마지막 작전 타임을 불렀고요. 네. 네, 상당히 아쉬울 겁니다. 5점 차까지 따라보는 과정이 너무 좋았는데 그 앞서 두 번의 앞선 상황에서 강유림이 공격 리바운드를 허용을 하면서 또 분위기를 또 빼앗겼고요. 예, 또 결과로 9점 차 리드를 내주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기록을 살펴보면 강유림 선수의 리바운드 개수가 두 자릿수는 이미 돌파를 했지만 그렇죠. 공격 리바운드가 수비 리바운드가 많아요. 그렇죠. 네.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예, 이번 상황도 이거는 뭐 강유림 선수 개인의 어떤 센스, 공격 리바운드에 대한 센스 그리고 네. 단국대학교가 기본적으로 뭐 박스아웃이라는 리바운드의 기본기를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라는 예, 그런 것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단국대학교가 차이는 좁혔지만 시간은 점차 흐르고 있고 광주대학교가 9점 차로 차이를 다시 벌렸습니다. 네. 그리고 단국대학교는 지금 팀 파울 상황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단국대학교는 이제 뭐 9점 차가 됐고요. 뭐 공격 기회가 뭐 6번 많으면 이상 6번 정도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렇다고 봤을 때는 예, 조금 빠른 공격을 통해서 예, 공격 결정을 지어줘야 예,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파울 트러블에 걸린 선수들은 지금 모두 나오지 않나. 아, 지금 이가연 선수도 개인 파울 4개째로 파울 트러블 걸려 있는데요. 그렇죠, 네. 네. 자, 이가연 선수는 뭐 백업으로 활약을 해주는 선수인데요. 네. 예, 오늘 어쨌든 3쿼터부터 나와서 단국대학교가 조금 더 이렇게 쳐줄 수 있는 경기에 많은 그 활력을 불어넣어줬고요. 그렇죠. 예, 자신이 백업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은 충분히 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3쿼터부터 들어와서 돌격대장 역할을 그렇죠. 충실히 해줬거든요. 네, 돌격대장이었죠. 네. 네. 자, 단국대 공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넘어가야죠. 아, 강유림의 네. 파울. 그렇죠. 강유림 선수가 이제 발을 좀 굴렀는데 예, 뭐 본인 생각과 다르지 않게 이번에 좀 파울까지는 또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 네. 파울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광주대학교 4쿼터 동안 파울 4개째가 나왔습니다. 전반 3쿼터까지 했던 파울을 4쿼터에 다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파울도 좀 해야죠. 네, 그렇죠. 네. 파울도 뭐 작전의 일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농구에서는 파울도 작전입니다. 맞습니다. 파울 개수를 좀 늘려야 합니다. 네. 자, 이명관의 멋진 패스가 있었는데 네. 그 패스를 강유림이 읽었습니다. 그렇죠. 네. 아, 정말 대단한 모습 이명관과 강유림. 그렇죠. 네. 지금 이번 경기 만약에 실패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한국대 입장에서는 좀 이제 추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자, 돌파에 들어갑니다. 외곽으로 빼주고요. 이은화 베이스라인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광주대학교가 따냈습니다. 그리고 강유림의 속공. 강유림 레이업 2점. 자연스럽게 속공 상황이 됐고요. 예, 이 득점으로 사실 좀 예, 단국대학교는 좀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이 이제 1분 30초인데 다시 점수 차이가 두 자릿수로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아 지금 이 턴오버는 그렇죠. 너무 아쉽습니다. 네, 앞선 강유림의 속공으로 예, 단국대학교는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반면에 광주대학교는 예, 승리의 구부능선을 넘는 예,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요. 또 정말 결정적인 턴오버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광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꼭 슈팅을 하지 않아도 그렇죠. 24초만 네. 사용을 해도 뭐 슈팅을 한 것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을 보내는 게 또 하나의 작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성급한 공격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왔고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그리고 아웃 오브 바운드. 예.
서지수 선수가 용감하게 공격을 했죠. 네. 네. 국성현 감독은 네. 국성현 감독은 항상 아쉬운 표정이에요. 네.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인데.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뭐 조직력이 안 맞는 부분 때문에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네. 네. 조금 더 조직 정비를 한다라고 하면 네,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은 이제 단국대학교의 공격으로 공격권이 바뀌었고요. 남은 시간 1분 스코어차는 11점 차입니다. 조서희에게 자 조서희 이명관을 받습니다. 이명관 이윤아 먼 거리에서 던져봅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리바운드 신유란이 따냈고 자 이가연 석점 적중하지 않았습니다. 자 광주대 공격이네요. 네. 바운스 패스 넣어줬고 홍채린 뒤쪽으로 그렇죠. 네. 나예슬 빠르게 공격할 이유가 없죠. 그렇습니다. 네. 강유림 자 이제 어느 정도 승부는 정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경기를 마무리하는 듯한 광주대학교입니다. 자 강유림은 끝까지 공격 리바운드를 따내네요. 그렇죠. 네 단국대학교 하지만 이제 이 경기가 끝나면은 한 달 동안 휴식 기간이 어떻게 보면 있거든요. 네. 강제 휴식이죠. 네. 네. 자 남은 시간 7초 이제 승부는 결정이 됐고요.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단국대학교 선수들의 모습 이런 그렇죠. 장면이죠. 네, 그렇죠. 바로 이런 장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멘트를 칠 수가 맞습니다. 있는 겁니다. 기다렸거든요. 네, 대학 선수들이라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하나입니다. 네. 이게 지금 나중에 이 선수들이 프로로 진출을 하더라도 이런 그렇죠. 모습들은 충분히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자 이제 오늘 마지막 4쿼터의 종료가 됐습니다. 아, 단국대학교와 광주대학교의 경기 광주대학교가 원정에서 54-43 11점 차이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광주대학교는 조금은 지난해 시즌에 보여줬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네, 뭐 저득점 속에서 승리를 거뒀고요. 반면에 단국대학교는 공격에서의 완성도가 정말 높지 못했죠. 네, 그런 부분들의 아쉬움을 겪으면서 오늘 또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개막 후에 3연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광주대학교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어쨌든 강유림 선수가 예, 공수에서 예, 많은 역할을 해줬고요. 뭐 더블더블을 기록을 해주면서 예, 확실하게 광주대학교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또 한번 과시를 했고요. 또 홍철희 선수도 예, 백코트진을 끌어줘야 되는 선수답게 예, 공수에서 많은 역할들을 해주면서 예, 뭐 균형을 좀 잡아줬습니다. 반면에 단국대학교는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죠. 예, 오늘 파울을 총 22개를 했는데요. 그 중에 예, 10개에서 14개가 자유투를 내주는 파울이 되면서 한 20점 넘게 지금 실점을 그 자유투만 내줬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오늘 54점을 실점을 내줬는데 20점 넘게 되는 실점은 예, 30%가 넘는 점도 해당을 하거든요. 예, 상당히 예, 오늘 패배의 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 중에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승리팀 광주대학교의 국선경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오늘 승리는 하셨지만 표정이 굉장히 그렇게 너무 밝아 보이진 않는데요. 그래서 왜 게임이 너무 힘드네요. 아 오늘 그래도 광주대학교 선수들이 수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공격에서는 본연의 광주대는 좀 보여주지 못했지만 네. 파울을 4쿼터 동안 단 4개밖에 범하지 않으면서 네.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글쎄 저희가 지금 개막전부터 조금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어요. 광주대 그러면 수비 부분에서 지금 타팀보다 앞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게임을 4경기를 하면서부터 정말 이게 광주대다운 수비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매 연습 시간에 수비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고 했는데 사실 오늘도 그렇게 수비에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 광주대학교 선수들의 기량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이제 김보현 선수의 3점 슛이 계속해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연습 시에는 잘 들어가거든요. 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보현이가 조금 아파요. 햄스트링이 많이 지금 다쳐서 사실 그것 때문에 개막전부터 지금 슛 밸런스를 못 찾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수 자체가 좀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6경기 남아 있잖아요.
여섯 경기 안에는 터지겠죠. 믿어보려고요. 이제 김보현 선수의 3점 슛도 터져야겠고 그래도 네. 오늘 천안까지 먼 길 오셨잖아요. 네. 승리를 하면서 수고한 선수들에게 수고했다고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밖에 서 있는 저보다는 뛰는 선수들이 가장 힘들 거예요. 그런데 경기를 보면서 잘했다는 말보다는 매번 그 채찍을 하는 게 사실 어렵고 힘들지만 남은 경기에서도 좀 이대로 안주하지 말고 좀 열심히 해주기를 모두 다 잘 뛰어줘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광주대학교의 국선경 감독 만나봤습니다. 이제 다음은 오늘의 수훈 선수인 광주대학교의 강유림 선수와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굉장히 힘드시죠? 아니 괜찮아요. 강유림 선수 오늘 네. 득점도 많이 기록하셨고 특히 리바운드를 정말 많이 따내셨는데 네. 수비 리바운드보다 공격 리바운드를 더 많이 따내셨어요. 그럴 수 있는 뭐 이유가 있나요? 일단 무조건 슛을 던지면은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줘야지 저희 팀원들이 자신 있게 슛을 쏠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들어가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제 팀원들이 이제 강유림 선수가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주기 때문에 또 마음 놓고 슈팅을 던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네네. 거죠. 그러면 오늘 광주대학교가 굉장히 파울을 많이 기록하지 않았잖아요. 오늘 선수들이 오늘 깨끗하게 하자 이런 뭐 말이 사전에 있었나요? 아니요 그런 말 없었는데 저희가 수비를 계속 도와주면서 하자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혼자 맡겨두지 말고 헬프를 많이 해주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많은 파울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광주대학교가 2승 2패를 기록했고 네. 다음 경기는 광주대학교는 거의 두 달을 쉬거든요. 5월 30일에 이제 경기가 있습니다. 네. 이제 남은 두 달 동안 광주대학교의 팀 전력을 이제 본연의 광주대로 되찾아야 할 텐데 이제 그러려면 많은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네. 어떤 훈련을 할 건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단 손발을 맞추는 게 저희의 아직도 안 맞는 상태라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움직이지 않는 거 아직 서로 미루려고 하는 부분이 아직은 있어서 좀 더 개개인 자신감을 갖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자신감을 갖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강유림 선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광주대학교의 강유림 선수 만나봤습니다. 오늘 광주대학교가 원정에서 단국대학교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광주대학교로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좀 크게 이긴 승리가 이번 시즌은 처음이잖아요.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렇죠. 광주대학교가 뭐 지난 시즌에 비해서 전력이 좀 빠지면서 계속 앞선 세 경기에서 아쉬운 흐름을 보였거든요. 오늘 경기는 강력한 수비력에 이은 강유림의 인사이드 장악 두 가지 키워드에 힘입어 단국대학교를 좀 쉽게 꺾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광주대학교 같은 거는 거의 두 달의 휴식 시간이 있는데 그렇죠. 이 휴식 시간 동안 또 이제 팀원들의 훈련을 열심히 하고 뭐 사기를 돋궈준다면 작년의 광주대의 모습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일단 두 달의 시간 동안 아마도 국성경 감독은 가드진의 아쉬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그 슈터인 김보현 선수가 좀 살아나야 그렇죠. 광주대학교는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단국대학교와 광주대학교의 2018 코스프 여자농구 4라운드 광주대학교가 원정에서 단국대학교에게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김우석 기자, 저는 캐스터 송희태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